앨범을 사 먹으러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곳에다 이렇게 꽉 숨기게 이렇게 속으로 뿌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찡기게 심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S라인 쪽에는 이렇게 앨범을 이렇게 꽉 눌려서 심어야 돼요. 이렇게 허가 한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앨범이 이제 빨간 것은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 거고 같은 앨범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온지 쪽에 햇빛이 들어가서 이런 거니까 같이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면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꼭 퍽을 눌러주고요. 움직이지 않게 흙을 한번 위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아무래도 달려있으면은 이제 성장하는데 좀 빠르겠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이 간격은 2cm로 조각을 했는데요. 너무 넓게 하면은 이게 흙이 헐렁헐렁하면 빠지니까 적당히 한 2cm 정도 하니까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흙을 한번 꽉 눌려주고 속으로 이렇게 끼워서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흙 한번 꽉 눌려주고 중간에 이렇게 흙을 좀 채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심으면 됩니다. 빡빡이 심으려면 뿌리 있는 걸로 이렇게 더 이렇게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심어졌어요. 또 이제 반대쪽에 앨범을 심겠습니다. 심을 때꽉 눌려서 뿌리가 있는 걸 이렇게 완전히 꽉 채워야지 물을 줄때 헐렁헐렁 안 합니다. 꽉 눌려줘야 돼요. 처음에 잘못 심으면 이게 헐렁헐렁해서 물 주다 보면 빠져버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런 거는. 쭉 내려서 꽉 눌려주고 빈 공간이 없이 여기다는 포인트로 호랑이 발톱 파이솔 대품을 하나 심으려고 합니다. 어린 자구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한번 껴서 심어 보겠습니다. 호라이발트 바이소를 이렇게 얼굴이 넓어서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따뻑 차니까 참 예쁜데, 새담 종류는 가느다래 가지고 심기가 좀 어렵네요. 꽉 눌려서 딱 붙게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성장도 잘하고 물 줄 때 안 빠져요. 다 힘을 줘서 흙을 눌러서 심어야 돼요.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확 찡겨서 심고 이쪽에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지어나면 이걸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또 다른 데로 삽목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막 더풀더풀 자라면 그런 식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거는 노랑새담인데요. 저기 수출앞을 가뜩 심어 놓은 게 있는데 많이 번식을 해서 그래서 하나쯤 퍼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다 올리니까 딱 맞네요. 이 노랑새담은 이게 물이 들면은 노래가지고 아주 꽃핀 모습처럼 예쁩니다. 오히려 이렇게 펴지게 자라면 예쁠 것 같아서 오히려 노랑새담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물 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렇게 쭉 늘어져서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놔도 성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서 뿌리가 밑에 많이 내려서 이렇게 좀 물을 주다 보면 밑으로 가라앉으더라고요. 흙이 이 상태로 하다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긴 토분이 있어서 여기는 노랑새담, 여기는 S라인은 알봄, 이거는 호랑이발톱 바이솔, 이쪽에는 이건 오색기린초입니다. 오색기린초가 이렇게 예쁩니다. 쭉 늘어지면 꽃송이처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이제 물도 좀 주고 예쁜 모습 길러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